태백산과 더불어 신령한 곳으로 숭배되어 온 소백산.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일컬어지기도 했던 이 복된 땅이 가을이면 더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기운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야, 여기에 딱 도착했는데도 그 인삼 향이 팍 풍겨오네요. 역시. 안녕하십니까. 대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자,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 가을. 가을을 잘라야 겨울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법이죠. 자, 오늘 대마기행 길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가을길을 따라서 떠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힘차게 기합 놓고 출발해봅니다. 도백산 정기를 먹으면 알싸한 먹거니가 그 건강한 기운을 나누어주고 뿌듯한 경치가 세상 풍파에 지쳐 어지러운 마음을 다독여주는 곳, 바로 경상북도 영주 풍기입니다. 가을을 맞이한 풍기에서 몸보신 마음보신 한번 든든히 해볼까요? 경상북도에서도 북부 소백산 고원부지에 자리 잡은 영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 덕에 예부터 각종 농산물이 잘 자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에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 있어요. 와, 좋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시죠? 와, 이 향 기가 막히네요. 저는 이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기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풍기 인삼밭입니다. 오늘은 저 인삼밭에서 제대로 한번 외쳐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힘받다! 아시죠? 자,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가겠습니다. 생육 환경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삼을 여기서는 830여 농가나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모양이 어딘가 다른 걸까요? 근데 여기가 왜 풍기가 예. 왜 그렇게 저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요 소백산 자락 밑에서 있어가지고 수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일교차가 커가지고 삶 자체가 단단합니다. 아, 육질이 단단하다. 다른 지역보다. 예. 아, 이 소백산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좋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삶은 요 이식삶이라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고 모종을 심어서 키운 것 때문에 또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씨를 바로 뿌리는 직파가 아니라 좋은 모종만 골라 심는 이식법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우수한 종자만 선별해 키운 이 풍기 인삼은 몸체가 굵고요, 잔뿌리가 많아가지고 내부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다고 합니다. 갓 채굴된 풍기 인삼 정말 실하지요. 아침 몇 시에 나오셨어요, 어르신은? 5시에요. 새벽 5시? 예. 아침 식사하셨어요? 그 못하고 와요. 주인이 주는 거 먹었잖아요. 아, 집에서 못하시고? 예. 일단 땅이 좋아야 인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땅도 좋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잘 되죠. 노력을 잘하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 반갑습니다. 최주봉 씨.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도 우연장님 나오고 계신데? 아이고, 뭐하고 계셨어? 아이고. 아, 예. 아, 여기 밭에 오니까 예. 삶이 참 좋아가지고 지금 이래 보고 있어요. 이 삶? 예. 방금 캔 건데 예. 모양이라든가 삶 품질은 좋았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직 실한데 뭐. 예. 이 정도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위원장님 올해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축제하셨다고 들었어. 어떠셨어요? 그렇죠. 원래는 뭐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축제가 전부 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우리 풍기인삼 축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비대면, 그다음에 SNS,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라이브로 직접 방송도 하고요. 아,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캐기 체험도 하고. 오늘 봤지만 이제 캐기도 체험도. 아, 저도 처음 해봤지만 이게 그렇죠. 쉬운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삼 공판장. 예. 인삼을 캐가서 오면은 네. 공판장에서 경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예. 그래서 전국에서 경매 이제 그 인삼 사러도 많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삼 시장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예. 각 인삼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비대면이지만은 또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철 되면은. 아, 전국에서. 아, 예, 예. 인삼 축제를 한, 뭐 비대면 한다지만은 그래도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알고 오시는 예. 거지 뭐.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섯 개 인삼 시장에서는 좋은 인삼을 많이 그 전시해서 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또 풍계 인삼 엑스포가 또 열린다면서요. 2021년도 네.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깃 일원에서 세계 엑스포가 열립니다. 우리 그 국민들과 전 세계 그 있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 인삼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깃 인삼을 볼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풍깃 인삼 공판장을 찾아왔습니다. 이 공판장은요. 아, 이 수확철만 되면 매일매일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고 벅적대고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생기롭고 이색적이라서 한번 제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색적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들어가서 분양해 보시죠. 수확철에는 매일매일 열린다는 공판장 경매. 지금은 먼저 선별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 풍기 인삼은 종류도 많고 크기와 무게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데 에이, 아무리 봐도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제 눈에는 다 튼실하니 참 좋아 보입니다. 이게 몇 년근? 6년근. 6년근. 네. 이 적은 건 몇 년근이야? 이런 건 한... 같은 6년근. 똑같은 6년? 똑같은 6년근인데 적고 크고가 있구나. 요리조리 뜯어보니 같은 6년근이라도 요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요게. 지금 선별 작업인데 이게 무슨 분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 경매를 위한 선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게 품질별로, 무게별로. 무게별로, 품질별로. 예, 예. 그렇게 선별을 해서 내일이면 이제 이게 경매에 올라갑니다. 이 생삼은 땅에서 캐는 게 그냥 생삼이고. 예, 수삼이라고 수삼이라고 하죠. 예, 예. 일반적으로 선물용으로 쓰이는 삼들은 수삼용이라고 하고요. 수삼용. 그 수삼용 중에 원삼 있죠. 예. 그리고 뿌리가 좀 많은 거는 남발삼. 아, 그리고 뿌리 많은 거는. 표피가 황이 껴 있는 거는 황삼. 껍질이 붉은 색깔이 있는 거는 예, 예. 황삼. 크게는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고요. 예. 무게별로 한 10가지씩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30여 가지? 예. 종류가 꽤 많네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삼을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치열한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별된 풍기 인삼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요모조모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상인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이 풍기 인삼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호강이 따로 없습니다. 원하는 풍기 인삼이 보이면 그 자리에 선 채로 입찰표를 작성하는데요. 그 진지한 모습이 이 수능 시험 보는 고3 학생들 못지않아요. 꼭 낙찰되기를 바랄게요. 아니 뭐 보세요, 보세요. 뭐 경매로 나오셨어요? 네. 지금 적으실, 적으세요 그럼. 네. 최고가로 적으셔가지고 한번 당첨되시라고. 네. 근데 사장님은 네. 경매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팔러 오셨어요? 예, 팔러 왔습니다. 아, 판매하러 예, 오셨어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농사 지신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래. 이게 전부 다? 예, 예. 그게. 아, 그래요? 예, 예. 판매가가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이제 바꾸면 많이 받고 싶겠지만 여기 저, 그렇죠. 정상적인 경매 제도가 있어서 경매 제도가 예, 있어서 예, 예. 그 나오는 값에 이제 그래서 그 가격에서 최고로 받으셔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예. 그렇죠. 아, 이거 다 하시려면 이 밭이라든지 이거 경작이 하려면 토지가 꽤 넓어야 될 텐데. 넓어야죠. 수만 평? 예. 수만 평. 예. 매일매일 나오세요? 매일은 아니고 한 며칠마다. 며칠만에 한 번씩? 예, 예. 하여튼 뭐 많은 도움을 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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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풍기인삼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낙찰을 희망하며 서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용돈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기대와 초조감으로 가득 찹니다. 낙찰이 결정되면 서둘러서 포장해 불이 나게 운반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인삼 팔러 나오셨어요, 시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딱 뵈니까 시장님 같이. 아이고,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겨울 다가오면은. 네. 우리 시장님은 영주 사시고 풍계 사시니까. 네, 네.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챙기세요? 아, 겨울에 감기들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제 감기가 다 바이러스 종류인데. 예. 이게 인삼이 면역력이 좋아서 저는 이게 늘 이게 인삼을 먹고 이제 크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상시로 이거 드신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걸 뭐 추벌려도 드시나 어떻게 드세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인삼을 이제 그 구중국포라 그래가지고 홍삼으로 만들어서 예. 이걸 액기스로도 만들고 아, 그렇게도 예 드시네. 그냥 그 저 생삼을 갖다가 인삼 저 꿀에 아, 재면서 재가지고 예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죠. 예. 예. 아 예. 올해는 말이에요 시장님. 예. 이게 저기 뭐야 온라인 축제로 하셨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려면 방송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서 열흘 동안 축제를 하면서 열흘 동안 계속 그 아주 다양한 인삼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건 뭐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제 보내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하나의 기회다. 잘 됐네요. 아주 인삼 축제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인삼을 알리기도 좋고. 예. 또 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이제 합니다. 그렇죠. 판매를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은 그 인삼을 사실 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수고론도 덜고. 차비도 아끼고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인삼뿐이야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20배를 팔았어요. 온라인에서. 그래요? 와. 예. 그럼 계속 온라인을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예. 오프라인 축제도 하지만 예.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함께 해야 되겠죠. 병행해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소비자한테도 좋은 일이고. 네. 그렇죠. 생산자한테도 상당히 네. 기회가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 몇 년인가 올해인가 뭐 세계 엑스포 뭐 준비하고 계신데 네. 우선 우리 대한민국 인삼은 고려 인삼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고려 인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삼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기만이 아니고 전국에 우리 16개 시군이 고려 인삼 주산지 협의회를 구성한 게 있는데요. 예, 예, 예. 이 고려 인삼 저 주산지 시군이 다 같이 좀 모이려고 그래요. 함께. 예. 협동해서. 물론 이제 풍계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렇죠. 금산은 세 번이나 엑스포를 했거든요. 네. 그 풍계가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아, 내년엔 풍계가 처음이에요. 예, 예. 그래서 같이 가능하면 모여서 하고. 네. 또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모시기도 하고 여기 국내에 와 있는 이제 바이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다 좀 모셔서 그야말로 이 우리 고려 인삼이 세계화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 한번 볼 생각입니다. 뭐 풍기 인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 풍기 인삼을 정말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를 좀 삼고자 합니다. 내년은 그런 기회가 꼭 오시기 바라고 아, 예. 내년에도 예. 꼭 성공리에 끝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풍기 인삼이 소비자와 만나는 곳, 풍기 인삼 시장에 찾아와 봤는데요. 아, 예.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부위원장님이시죠. 예, 예. 저희가 또 시장 소개 좀. 꽤 넓은 것 같아요. 예, 예. 풍계에는 인삼 시장만 6개가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 와봤는데요. 복도 양쪽으로 매장이 즐비하네요. 이쪽으로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아,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택배 보내려고 뭐 작업하고 있는 건데.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예, 사장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또 사모님 되시고? 네. 그러니까 부대표구나. 네. 이 수삼을 이 삼을 고르는데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생긴 삼을 골라야 잘 골랐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참요. 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이거 황삼이에요? 여기 수삼. 아, 수삼. 예. 요런 매진은 이제 선물용으로 나가는 거고. 그 이것도 괜찮네. 예, 좋죠. 이런 게 이제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상품. 그리고 뭐 기왕이면 그, 다홍치 예, 말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쁜 거. 요런 남발은 가격이 좀 저렴해요. 아. 그거, 요런 거 되면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럼 요 같은 목에라도 못 생겼다 갖고 요 가격이 좀 떨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품질은 떨어지지만은 성분은 똑같아요. 성분이 같겠지? 예예예. 예. 못생겼다 뿐이에요. 네. 그래 이제 뭐 저렴하게 드시려면 이런 남발삼도 참 그래. 괜찮고 좋아요. 그냥 뭐 보기에만 이런 거지. 예예예. 성분은 예. 똑같으니까. 이거 이제 황이라 해가지고. 아, 황삼. 색깔이 붉은 거. 네. 붉잖아요. 근데 먹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이래 보면은 이래 끓고 보면 이래 색이 보일 거예요. 예. 이래 끓으시면 돼요. 아. 또 이것도 이제 아까 이 남발대본 또 이게 또 가격이 더 저렴해요. 어떻게 저렴해? 여기에요. 이게 더 저렴해? 예, 이게 피가 묻었다 해가지고. 색깔이 붉다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이게 또 더 저렴하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래 뭐 또. 집에 드시는 데는 아무 하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되게 예, 예. 뭐 드시려고 그러지 뭐. 예예예. 예, 예. 인삼시장에는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많지만은 요즘은 비대면이 대세라 그런가 전화로 주문하는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이 세척을 요청하면 이렇게 말끔히 씻어서 보내준다고 하네요. 삼 중에서 예. 육년삼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치? 좋은 거예요? 육년삼이 제일 했던 상품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육년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5년근일 때가 사포닌 함량이 가장 증가되는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5년근? 예, 예. 5년근부터는 육년근하고 사포닌 함량도 똑같고 뭐 4년근도 있대요? 4년근도 있습니다. 근데 4년근은 조금 약하고. 아, 좀 약하고. 5년근, 6년근은 거의 같다고. 거의 비슷하다. 예, 그럼 5년도. 수 있는데 5년근 이상이 되는 삼을 그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5년 이상. 예, 예. 인삼은 그 4년근까지는 몸통 위주로 큽니다. 몸통 위주로. 아, 그러니까 4년근까지는 몸통 위주로 크다가 5년근 이상부터는 뿌리 위주로 큽니다. 지금부터는 뿌리를 먼저 보세요. 뿌리가 발달이 잘 돼 있으면 최소한 5년근 이상은 된 겁니다. 아, 뿌리를 예, 먼저 예, 보셔라. 여기 제가 육종으로 있는 게 4년근인데 몸통은 이렇게 좋아도 뿌리가 영 아닌데 뿌리가 좀 약해 보이죠. 약해 보여요. 네. 비작해. 앞으로는 이제 인삼을 고르실 때 될 수 있으면 뿌리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좀 부드러워요. 좀, 말랑말랑해. 네. 그 다음에 한번 어덕더덕합니다. 아, 이건 예, 예, 예. 단단하고. 예, 예. 아. 이건 좀 거칩니다. 예. 고년근일수록 이렇게 뿌리가 거칠고 단단하면서 예, 단단하고. 예,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구분하시는 게 제일 아마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세요. 이 뿌리가 굵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몸통보다는. 예? 그리고 단단한 거. 간단한 거 이게 5년근 이상이 된다는 거죠. 풍기 인삼 시장에는 수삼에서 홍삼까지 다양한 종류의 인삼이 판매되고 있어서 풍기 인삼의 강한 향을 따라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아주 신나게 보다 보면은 저절로 보신이 될 것 같아요. 어, 그.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냥 깨물어 먹으라고? 네. 바삭지근해요. 맛있네. 네, 네, 네. 네, 달콤해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달짝지근한 풍기 인삼으로 한껏 돋구어진 입맛을 달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무슨 드라마 찍을 때 꼭 의자 앉는 것 같은데. 아유, 야, 이거 좋은데? 자, 몸에 좋은 약재를 넣고 조리한 음식을 약선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풍기에는 풍기 인삼을 넣고 약선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 집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는 음식, 바로 이 집입니다. 같이 함께 보러 가시죠. 맛보러 가시죠.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영주의 특산물을 주로 쓰면서 건강한 약선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인삼 정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을 만큼 풍기 인삼을 활용한 요리들이 꾸준히 인기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사장님. 멀리서 붕괴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이거 먹으러 왔어요. 이 잔치산 받으러. 네. 그러니까 인삼으로 한상 가득 찼잖아요. 네네. 예. 저는 피마기행길 전국에 다니면서 인삼으로 한상 가득 찬 건 처음이에요. 이런 걸 다 이제 다 양념 아니에요? 양념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양념이라고 안 하시고 약. 그러니까 줄거울 낙자에다 풀초차 들어가면 약이거든요. 네. 예, 약. 약. 염. 그 생각할 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원래도. 예.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은 주로 갖은 양념이라고 하잖아요. 온갖 재료, 파마늘 다 넣어서 쓰는 양념. 양념 이응자를 쓰는데 저는 그 약약자의 기억을 씁니다. 약을 넣고 양념이라고 쓰는 이유는 생각할 염자를 써서 과연 인삼에는 어떠한 양념이 들어가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하는데요. 아. 특히나 인삼이나 이런 것들은 파마늘하고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파마늘은 안 어울려요? 예, 예.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그 인삼의 향만 해도 충분히 고기의 비린내라든지 누린내라든지 예. 생선 요리나 모든 것에 그 냄새 잡내를 제거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아. 굳이 뭐 마늘이나 파를 쓰지 않아도 그 고유적인 인삼 향으로만 음식이 충분히 훌륭한 음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굳이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간단하게 쓰면 우리 건강에서 우리 몸이 더 편해합니다. 예. 편안해야죠. 또 쉽고 예. 또 상을 차려놓으면 드시는 분들도 약념을 쓴 요리 그 맛은 어떨까요? 아주 신선하죠. 아. 또 직접 손수 이렇게 말아주시니까 이 맛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소백산의 건강한 기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몸에 다 담았습니다. 근데 대표님, 왜 인삼은 가을에 꼭 먹어야 좋은 건지는 그거 궁금해요. 인삼이 꼭 가을에 먹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 제철 음식으로 따지면 가을에서 가을에 캐잖아요 인삼을. 아. 가을에 나는 재료들을 대부분이 모두가 폐를 관장하고 감기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인삼을 비롯해서 뭐 더덕, 도라지, 뭐 마, 하수오 이 쪽에는 많은 이 뿌리 채소들이 많아요. 인삼은 인삼 7효설에 보면은 효과가 7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식품이라고도 봐지죠. 그렇겠죠.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있죠. 네. 코로나가 모든 기관지, 폐, 이 호흡기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요. 인삼이 이 폐에 그렇게 좋잖아요. 아, 이 폐가 그렇게 네. 좋아요? 네. 가을에 인삼을 이렇게 사서 드시면은 겨울에 감기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예, 그건 옛날 부터 내려오는 얘기 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철이 가장 인삼을 드시기에 좋은 철이고요. 지금 맛을 보니까요. 네. 향이 참 강해요. 인삼은 향이 강해요. 예. 근데 이 조리한 음식, 요리한 음식은 아주 순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으니까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죠? 튀김을 먹어야 맛있을까요? 예, 아주 고기 아주 우리 잘 생겼으니까 기왕이면 잘 생긴 인삼 한쪽 드셔 보시죠. 약이 되는 풍기 인삼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곳으로 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예, 예. 이렇게 먼 길 오셨네. 아, 조합장님 뵈러 왔지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온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예. 이게 향이 말이죠. 예. 아주 그 인삼 찜 냄새가 나는 인삼 찜 냄새. 여기만 계셔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를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안에서는 세척된 인삼을 선별하느라 사람들 손이 아주 바빴는데요.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씻겨진 수삼, 바로 이 고압 분사기로 뿌리 구석구석까지 흙을 덜어낸 덕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색깔을 드러낸 수삼이 각기 다른 상자에 담겨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이 아주 제 넋을 쏙 빼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척하는 과정이죠. 예, 세척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앉아 계시는 여자분들이 네.
이제 분말 만들 거는 분말적으로, 아, 또 홍삼을 만들 거는 홍삼적으로. 선별하는구나. 예, 선별을 다 하는 거예요. 크기별로, 또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크기를 다. 예. 자, 이건 크기야. 그렇죠. 오, 삼도 크고. 와, 좋은 삼 왔네. 하나 잡숴 볼래요? 와. 예. 이야. 오. 더 큰 건 한 잡숴 봐야 되겠다. 아, 깜짝이야. 좋아요. 좋아요. 예. 예. 계속 이렇게 씻어가지고. 계속 씻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우나실. 이제 찌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 찌러 가는데? 예. 어. 한번 찌러 가볼까? 예. 찌러 가볼까요? 예. 건물 밖까지 솔솔 풍겨오던 향이 바로 여기서 홍삼을 만들기 때문이었네요. 홍삼이 몇 시간이나, 이거 한 이틀치나? 아니죠.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틀까지 찍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인삼을 이제 크기나 그 크기에 따라가지고 시간하고 온도가 차이가 나요. 다 차이가 나요?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홍삼을 만드는데 제일 기술력이 온도, 시간,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온도와 시간이 맞아야 된다. 예. 그러면 쪄서 일단은 쪄 나온다. 그럼 말릴 거 아니야? 또 말리죠. 말리는 건 얼마나, 며칠 만이나? 말리는 거는 한 12시간 정도 말려야 돼요. 12시간? 예. 아, 그래야 완제품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걸 기계에서 다 말리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분을 뺀 다음에는, 네. 그다음에는 그 자연, 아, 이제 건조를 좀 시켜야 됩니다. 아, 자연 건조로? 예. 아, 그렇군요. 인삼 크기에 맞춰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 가지고 적당하게 찐 수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 김만 쓰여도 감기는 멀리 달아나겠죠. 네. 기계 건조와 자연 건조를 모두 거치면 이렇게 품질 좋은 홍삼이 됩니다. 산처럼 쌓인 홍삼을 잘 다듬어 가지고 각기 다른 가공식품으로 먹기 좋게 재탄생시키게 되는데요. 홍삼으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지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잘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다 이게 풍기 인삼으로 만든 홍삼 제품이야, 다? 맞습니다. 이게 다 가공식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건강식품 한 30종류 되고. 30종류? 네, 일반 식품은 한 20종류 되고. 20종류? 네, 총 50종류 되고. 총 50종류? 네네. 이야, 이건 많은 제품이네요. 네, 엄청 많습니다. 몸에 좋은 풍기인삼을 사 먹어보고 싶어도 어떻게 먹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공식품이 아주 반가울 테죠. 그래서 살짝 들어서 싹 뜯으면 물로 같이 돼 있어가지고 싹 드시면 쓴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네, 괜찮죠? 아무도... 젤 형태로 이렇게. 아, 이게 젤이로? 네네.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짜서 드시면. 마셔 드세요. 달콤 살콤. 새콤. 예. 달콤. 새콤하다가 달콤한 홍삼 맛에 정신없이 휘둘리다가 다음 장소로 부랴부랴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저 한적하네요, 여기는. 아, 예. 응? 지금 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잠시 휴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휴가 나시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아, 저 당연히 나와야죠.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저희는 시간을 이어온 생명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네. 인삼 종주국인 우리나라 인삼의 역사와 우수한 효능 그리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예. 인삼과 관련된 유물과 전설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인삼 전문 박물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물관이 흔치 않아요, 분도는. 네, 인삼박물관은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저 인삼하면 역시 고려 인삼이 세계적으로 네. 그 효능과 그렇죠. 역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인삼의 정체성을 국내와 국내 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 건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좀 어디 안내 좀 해주시죠, 어디. 아, 예. 사진으로 보는 인삼 이야기. 2014년 5월에 개관한 영주 인삼박물관에는요, 인삼과 관련된 희귀하고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인삼 농사와 관련된. 이야, 이게 그 어린 학생들이 이게 1930년대에 예, 예. 파종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삼 씨를 이제 그 심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 인삼 씨는 그 껍질이 두꺼워서 네. 발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발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습도와 이런 온도를 맞추어서 그렇게 네. 이제 개갑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씨가 어느 정도 텄을 때 옮겨 심는 겁니다. 여기 꼭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인삼사라는 책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역사와 재배 환경 총망라한 인삼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발간한 책인데요. 이 복용의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산삼 외에 풍기 인삼이 왕가에서 풍기 인삼이 보건용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이 귀해서 타 조정의 왕실에 종친들에게 다 이제 그 보급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대용으로 풍기인삼을 먹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풍기인삼이 그 효능이 타 지역의 인삼보다 우수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자료입니다. 1542년 이 주세붕 선생이 소백산 산삼종자를 채취해서 풍기에서 배양하면서 인삼 재배가 시작되었는데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됐던 풍기인삼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에게도 인기였다고 합니다. 권력자들만 먹던 풍기 인삼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룡의 길이네. 소백산에서 생산된 산삼이나 풍기 지역에서 수확된 인삼이 이 중령 고객길을 통해서 한양 조정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던 길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길이었네요. 네네. 중령 옛길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중령 옛길을 통해 풍기 인삼이 한양도 가고 중국도 가고 여기저기 갈 수 있어서 풍기에서는 그 옛날 이 실크로드만큼 중요한 길이었거든요. 풍기 인삼 연표와 각종 유물을 통해 풍기 인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삼으로 만들었던 신기한 물건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인삼 맥주와 미용에 쓴 인삼 향분 등 재미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니 꼭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향기로운 풀내원 맡으며 길을 가는 와중에 잠시 발걸음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고소한 맛있는 냄새 나요. 빵 냄새 나네. 그 빵집은 모양이야. 저도 모르게 잠시 옆길로 세서 들어가 봤어요. 우와.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늘, 도넛, 커피, 들깨, 보약, 인삼, 생강, 고구마, 사과, 깨, 현미, 흑미, 고구마.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 도넛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더구만요.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도넛 전문인 모양인데, 예. 예, 제가 이 저 같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한 소개 좀 해주세요. 뭐가 좋은지. 메뉴가 많아 뭘 고를지 모르겠을 때는 주인장 추천 메뉴가 최고 아닐까요? 맛 한번 보셔요. 아이고야, 뭐 이렇게 진수성찬이야. 아, 아유, 야. 기한 선생님 오셨는데. 아이고, 이거 직접 그럼 저 우리 사장님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원래 39년째 하고 있어요. 이 도넛만? 예. 와, 다른 빵은 안 만드시고 도넛만? 찹쌀로만. 찹쌀로만? 예.
아, 그래요? 이게 다 찹쌀로만 한 거예요. 보시면 전부 노래요. 평창 보존제 이런 거 다 트랜스 지방 다 안 안 들어간 거. 트랜스 지방 돈도? 예예. 전돈 노. 네네. 보존제 평창제 노. 네. 저런 건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 예. 말씀이시죠. 예, 예. 39년 동안 하셨다. 예. 아 대단하시네요. 어? 근데 찹쌀로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야? 찹쌀로만 더 몸에 좋잖아요. 아 건강에 일단 좋다. 예예. 예. 제가 밀가루를 못 먹거든요. 찹쌀은 먹어도 몸이 편, 속이 편하고요. 아무 사람이 먹어도 속이 편해요. 속이 편하다. 예, 밀가루는 속이 불편한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는 찹쌀. 풍기에서 나는 예. 재배한 찹쌀. 예, 예. 계약 재배해가지고 하거든요. 아, 계약 재배로? 예, 예. 그럼 뭐 영양 틀림없구만. 예,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춰가지고 만들어줘가지고. 예. 1년에 뭐 한 1000가마 이렇게 해서 좀. 1000가마? 예. 와, 대단하구만요. 그렇게 여기서 소비하는 것이? 예, 예. 여기 이제 음식으로 농산물로 살라고. 예. 분기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기 이 속에도 다 인삼을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이 속에. 아, 이 속에도? 예, 예, 예. 속에도 인삼을 이제 고명으로 넣고. 예. 이렇게 넣고. 그래, 잡사보세요. 아, 여기 들어있네. 예, 예, 잡사보세요. 홍삼 액기스로 이제 소스를 하고 사과도 영주 사과고 그치 영주 사과 예예 예. 최고 저 먼저 한 거는 이 생강 도너츠예요 아 이 생강 예. 이걸 제일 먼저 그럼 예. 만드셨어요 예 선생님 이거 한번 잡숴 보세요 생강 향 예예 예. 안 쓰고. 네. 야, 이것도 참 별미다. 예. 간식이라고는 해도 풍기 인삼을 비롯해서 생강, 영주사과 같은 몸에 좋은 특산물이 들어간 도너츠라서 어쩐지 간식 먹는 죄책감이 덜하더라고요. 아주 마음껏 먹었어요, 배고파서. 아, 역시 그냥. 제가 오늘 행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들려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여행, 이번에는 사람 접촉을 피해서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요.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 단풍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응? 아, 향기도 나오고, 물소리가 들리고, 완전히 힐링 로드구나 힐링 로드야. 아 여기 근데 구조처 같이 예쁜 여인이 서 있길래 궁금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풍경도 좋지만은 네. 공기가 일단 깨끗한 것 같아. 서울하고는 달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다가 네. 마스크 벗었어요. 우리 저. 네. 저도 같이 여인도 한번 벗으시면 어때요? 그럼 오늘 같이 맑은 공기 마시고 그럼. 저도 오늘 잠깐만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아 그러면요 아마 시청자들이 양해하실 거예요. 여기가 네. 치유의 로드길인데 네. 뭐 얼마나 좋아요. 괜찮죠? 뭐 양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시면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단풍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아 아름다워요. 전경을 한번 조금 보러 예. 전망대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전망대로 네, 전망대로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보시죠. 네. 치유원에 조성된 대극기를 따라서 잠시 트레킹 체험을 해봅니다. 전망대까지 그리 멀지 않아서 금방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와! 아, 저건 풍기 시내겠지? 한눈에 들어오는 가을 풍경이 정말 그림 같죠? 와! 아주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숲속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 네. 많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그런 체험들하고 뭐가 다를까?
그렇죠. 보통 숲체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러면 보통 우리 숲에 대해서 다양한 뭐 올바른 지식들을 알아가고 또 나누는 게 숲체원이라고 하면요. 네. 저희 산림치유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숲을 느끼시고 또 즐기시고 또 알게 모르게 숲이 주는 우리에게 선물이 있거든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공기라든지 아니면 햇볕이라든지 자연. 그쵸, 자연 네. 그대로. 그리고 네. 나무에서 뿜어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아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자연에서 우리 편안하게 쉬시면서 그걸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림치유의 하나의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굳이 무슨 활동을 하지 않아도 숲에 오면은 편안해지죠. 그렇죠. 그런 걸 그냥 오늘 느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부러 여기서 안 달려도 되겠어. 그쵸. 그냥 걷기만 해도 치유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빡빡한 일정에 서둘러 뛰어가기보다는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이곳에선 더 잘 어울립니다. 해먹을 체험하는 장소로 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머니의 품처럼 이 편안한 숲에서 잠시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숲에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편하게 여유를 즐기시도록 할게요. 와. 네. 오. 와. 가만히 야. 하늘을 보셔도 되시고요. 잠시 눈을 감으셔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도 느껴보시고 바람도 아이고. 느껴보시고 편안하게 네.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잠이 오는데 뭐 그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오래 얼마만이냐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기도 나 이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지만은 촬영하던 것도 잠시 잊고 편안하게 해먹에 누워 흔들흔들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이런 체험이라면 영원이라도 계속 갈 수 있겠어요. 쭉쭉 뻗은 나무들 속에서 산림욕을 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정말 가벼워지네요. 자, 우리가 이제 종착지가 목적지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산책길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네. 버드나무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차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뭐예요? 차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무슨 카페 같아? 야야 카페. 무슨 소풍 나온 것 같아? 잠깐 앉으시겠어요? 이것도 언제 네. 준비하셨어? 엄마의 마음이라는 구절초 꽃말처럼 넉넉한 마음이 이 차맛을 더 깊게 만들어줬어. 네. 화한 향이 정신을 아주 맑게 일깨워주더군요. 오늘 여러 가지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이 귀한 구절초까지 나한테 제공을 해줘서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숲내음, 꽃내음 가득 마시며 치유원에서의 힐링 시간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치유원에서 잠시 머문 시간 덕분인지 더 가벼워지고 더 경쾌해진 발걸음이 이번에는 소량 가득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음식 앞에 두고 너무 우리가 네. 기도를 많이 했어. 아주 얼른 먹고 싶네요. 이게 네. 들깨. 예, 들깨 칼국수예요. 저희들 집에서 제일 예. 유명한 예. 들깨 칼국수인데 인삼이 위에 얹어서 더 네. 향긋한 맛이 날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한 너무 쉬울까 봐 예. 간단하게 드셔. 예. 아, 예. 보셔요. 예, 인삼 네. 풍기 인삼이 들어간 네, 풍기 인삼
네. 들깨 갈국수. 예, 예. 예. 아, 이것도 또 별미구나. 자,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맛이 어떤지. 몇 년 되셨어요? 네, 한 식당 한지는 10년 됐고 편전 한지는 한 12년 됐습니다. 아, 네. 전통차를 시작했었는데 어쩌다가 국수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찻집도 하시고 찻집은 예. 안 하시겠지? 예, 지금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보이차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원하시는 예, 분들은 예, 원하신 분은 또 보이차를 자실이 별도로 있어서 예. 보이차도 같이 담소를 나누고 아, 이러고 있습니다. 자실이 따로 있고 예, 바로 뒤에 자실이 뭐, 따로 있습니다. 가족들. 예. 풍기 인삼이 들어간 들깨 칼국수를 맛봤으니까 다음 예. 차례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미니 삼계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 인삼을 올려서 아. 맛이 시원하고 향이 좋은 능이 삼계탕을 맛보시겠습니다. 예. 풍기 인삼이 들어간 예. 능이 삼계탕이 지금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 오고 계시네요. 아, 이야, 그냥 또 네, 이거는 풍기에서 예. 길러는 풍기에 정말 좋은 인삼을 이 풍기 인삼에다가 네. 아, 아, 향 좋네요. 이 능이. 나 참, 나 이 능이가 참 귀한 거거든요. 이게 예. 산속에서 자라는 거고. 아. 깻잎 장아찌에다가 닭고기를 싸 먹어도 이 별미 아니겠어요? 인삼주도 내 주셨어요. 예, 고노 풍기 인삼입니다. 애기 인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이야, 그냥 호강하네, 호강해. 순하고 착하게 누구나 부담 없이 먹고 마시고 머물다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해마다 짧아지는 가을이 아쉬워가지고 가을 풍경으로 유명한 부석사를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이 환한 은행나무길을 걷다 보면은 마음속까지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파란 하늘을 머리에 이고 1300년의 가을을 담고 있는 부석사. 부석사는 신라, 고려, 조선의 건축물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고려시대 건축물 무량수전으로 유명합니다. 이 배울림 기둥이 안정감을 주는 아름다운 목조 건물이에요. 이곳에서 석양과 함께 여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가을길을 함께 걸어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전 입은 영주 풍기 인삼. 그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도 씩씩하고 아주 힘이 남아돕니다. 아주 촬영 더 하고 싶어요. 자, 이번 대마귀인 길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영주 풍기 인삼에 아주 기운이 듬뿍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쪽으로 강원도 영월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경상북도 최북단 영주시. 480여 년 동안 산삼에 머금가는 효능으로 우리네 건강을 지켜온 풍기 인삼이 알싸한 향을 가득 풍기며 소백산의 기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통을 잇는 인삼의 고장으로 가을 보신 여행 어떠실까요?